메리가 누구야? 메리? 응. 마음대로 바지 입는 사람. 응, 맞아. 근데 메리가 왜 바지 입었었지? 바지가 편해서. 그치. 뭐, 바지가, 근데 이때는 메리가 살던 세상에는 여자들은 다 치마만 입어야 된다고 그랬다 그랬지. 아, 내 눈은 사실 뭐 하는 짓이야? 뭐라고? 나 내 눈은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나 내 눈은 뭐 하는 짓이야? 아, 너무 밝아? 아니. 어? 해본 거야. 해본 거야? TV에서 나온 거야. 아, 그랬어. 이거 메리 보고서 어떤 기분이 들어? 메리가 이렇게 바지 입고 막 사람들한테 나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나쁘게 보여. 왜 나쁘게 보여? 바지 못 입게 하니까. 그렇구나. 엄마는 여기 메리, 아빠가 메리랑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었어. 기억나? 네? 아빠가 메리 마음을 되게 잘 알아주는 것 같았어. 엄마도 옛날에 할머니가, 엄마 할머니가 이거 있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 그치? 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러니까 여자애가 바지 입고 노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래.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위로해 주는 게 되게 좋았어. 나훈이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 나는? 응. 이 고양이가 자고 있는 장면.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의사 된 것도 이야기 들었지. 전쟁에 가서 군인들도 도와주고 다친 사람 도와주고 했던 거. 응. 나중에 훈장도 받고, 그렇지? 맞아. 이렇게 처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변화를 주는 사람이 생겨야지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왜? 응? 원래 그래. 원래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안 바뀌는데 이렇게 막 욕도 먹고 항의도 받아도 이렇게 용감하게 하고 싶은 거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더 좋게 바뀌는 것 같아. 이 메리도 그런 사람이야. 읽어줘. 이거? 우리 이거 읽었었지. 이거는 어떤 책이었지? 아기 나오는 책. 라운이는 아기 나오는 거 어떻게 저기 이해하고 있어? 아기가 어떻게 생겨? 아기는 작고 얼굴이 좀 이상해. 왜? 그림에서만 이상해. 아기 처음 나올 때 쭈글쭈글하지. 왜 쭈글쭈글하고 빨갛고 그럴까? 몰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집에 물이 있어. 그러면 왜 물이 있냐면 아기가 잘 보호해주기 위해. 그렇지. 그래서 물에 있어. 우리 목욕할 때 물이 오래 담겨 있으면 여기 손끝에 쭈글쭈글해지지. 응. 그런 것처럼 아기 얼굴하고 이런 데가 물에 담겨 있어서 쭈글쭈글해. 그러다가 나오면 이제 나오고 목욕하고 이러면 뽀송뽀송하고 예뻐지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려줄까? 아기가 이렇게 했었어. 라온이는 얘 머릿속 없잖아. 아기가 있네.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여기 엄마랑 아빠가 있어.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을 거야. 옷을 벗은 엄마랑 아빠야.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엄마 알려줬지? 응. 라온이도 라온이 질 만져봤었지? 맞아. 거기가 질이야.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곰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안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고추? 달려있지. 고추? 먹는 고추 말고 아빠랑 샤워할 때 아빠 고추 봤었지? 그런 거 말하는 고추야. 거야. 아, 고추라고 해야 돼? 고추. 알았어. 나 그럼 헷갈린다.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뽀뽀도 하지. 아빠 고추가 커지면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밌거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랑 아빠야.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신나고 멋진 일이야.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야 된대. 아빠 아기씨가 엄마 아기씨랑 만나고 엄마 뱃속에 아기 집이 있잖아. 거기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돼. 그림처럼. 엄마 아빠도 그랬어? 그럼. 아빠. 라온이
하늘에서 천사로 있었잖아, 그치? 어. 천사가 그냥 별이야, 별. 별, 맞아. 별로 있었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성교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면 엄마 몸속에 아기가 생겨. 그치? 이렇게 생겨. 조그맣게. 요만하게. 왜 이렇게 조그매? 콩알 맞아. 처음에는 콩알보다 더 적어. 그러다가 점점 자라. 이게 뭐지? 이렇게 연결된 거? 아, 카멜레온 같아. 처음에는 맞아. 처음 생긴 거는 막 물고기 애기들하고도 비슷하고 막 그렇게 생겼어. 일어나 봐. 그림 봐야지. 그러다가 라온아 이거 뭐지? 이거 줄? 응자줄. 어, 여기로 뭐 한다 그랬지? 이걸로 엄마랑 라온이랑 연결됐던 줄이지. 맞아. 밥도 먹고 숨도 쉬고. 그러다 이렇게 자라서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크지. 라온이가 엄마 몸 밖으로 나올 때 3kg 정도 됐어. 와, 나 죽는다. 이렇게 배도 커지고 쭈쭈도 커져. 애기 나오면 쭈쭈 줘야 되니까. 그치? 쭈쭈? 눈, 코, 입이다. 아, 맞아. 눈, 코, 입도 생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애기가 나올 때가 되면 머리가 엄마 질 쪽으로 그렇지 많이 커지지. 애기 머리가 엄마 질 쪽으로 나. 빵에서 호기심. 빵에서. 맞아. 애기도 있고 애기 집에 물도 있고 애기도 보호하려고 배 쪽에 살도 많이 쪄. 그래서 배가 이따만 해져. 너무 많이. 자, 아빠랑 엄마는 병원에 가.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기 낳는 걸 도와줄 거야. 엉덩이. 엉덩이를 왜 짚고 나오지? 아기가 이거 그냥 팔이 나왔다는 뜻이고 그 질이 아기 나올 때 이렇게 커져. 아기 머리만큼. 그래서 아기도 같이 힘주고 엄마도 같이 힘주면 이렇게 쑥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며칠 있어야 되나? 엄만 라온이는 엄마가 집에서 나서 집에 계속 있었고 오빠는 병원에서 나서 병원에서 3일 있다가 왔어. 이 아기도 이제 집으로 돌아왔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쭈쭈도 주고 잘 키웠겠지? 라온이처럼 이렇게 쑥 컸겠지 얘기도? 어때 이거 읽으니까? 좋아. 좋아? 어떤 게 좋아? 궁금한 거 없어? 아기 태어나는 거? 없어. 없어? 다 알겠어 이제? 있긴 있는데. 물어봐봐 엄마한테. 길에서 나오는 아기가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래. 질이 벌어지니까 엉덩이 보니까 징그러워. 아 진짜. 질이 막 아기 나올 때 배가 좀 아프긴 아프거든? 그러면서 질이 점점 넓어져, 커져. 근데 낳고 나면 또 기분도 되게 좋아. 내가 되게 어려운 거 한 느낌이야. 되게 어려운 일을 잘 해낸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자신감이 막 생겨.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아니야, 엄마는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라온이랑 오빠랑 이렇게 만나서 좋아. 성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니까 이래야 된다, 여자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없는 세상에서 우리 라온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